이 다양한 부부들을 섭외한 기준은 제일 신경 쓴 부분 연차입니다. 결혼 5년 차, 7년 차인 부부가 있는가 하면 지금 24년 차, 26년 차 부부들. 이 연차에 따라서 부부의 관계의 차이점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섭외에서 제일 신경 쓴 제가 가족 부부들이 이제 박미선, 이봉원 씨 부부인데요. 굉장히 이게 결혼 26년 차에 사실 따로 살고 있지만 행복하시잖아요. 제가 박미선 씨랑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별로 불행해 보이시지 않아요. 따로 산다니요? 네. 같이 살지 않으시나요? 예. 예, 천안 짬뽕집 오픈으로. 예. 저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예. 예, 아니 그래도 저기 천안에 봉짬뽕 오픈했어요. 그거 좀 기사를 꼭 내주시고 거기. 아니 그래도 한 번 더 나오면 좋지 뭘 그래. 지금 거기 천안에 살고 있고 한 달 됐나?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일산 저희 집에서 부모님, 시부모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래갖고 제가 맨날 밤마다 울어서 눈이 짓물렀잖아요. 아, 그랬구나. 우는 게 이제 좋아서 나오는 눈물이 있잖아요. 아니, 슬퍼서인 것 같아요. 예. 예. 아, 현재는 따로 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예. 해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